알겠습니다. 자, 눈 커지기 누굽니까? 아, 유민양. 저는요,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눈이 이따만큼 커지는 수술을 하고 싶어요. 아, 눈? 왜냐면요, 엄마하고 아빠는 눈이 다 큰데 저만 눈이 작잖아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 닮아서 눈이 작냐고 막 물어봐요. 아, 그런 얘기를 언제 물어봤어요? 저번에요.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 마트에 갔는데요. 어떤 아줌마가 엄마를 닮았으면 눈이 클 텐데 아빠를 닮아서 눈이 작은가 보다 이랬어요. 근데요, 우리 아빠는 눈이 더더더더 크잖아요. 그리고요, 저번에 아빠하고 어떤 촬영을 하러 갔는데요. 제가 아빠하고 불렀더니 어떤 아저씨가 형님, 저 아이가 진짜 아빠인 줄 알고 착각하나 봐요. 이랬어요. 진짜 우리 아빠 맞는데. 아,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. 아빠하고 딸 관계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스태프 중에 한 그 동생이 그러니까 왜 자꾸 업어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선배님, 이거 진짜 자기 아빠인지 착각하나 봐요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그 얘기를 다 웃었어요. 이 친구 몰랐었나 봐요. 나중에 지금 눈이 너무 안 닮아서 생각을 못했다고. 근데 유빈이가 요즘 좀 눈이 이제 크고 싶어서 그런지 그 왜 그 풍선에 붙이는 뭐 스티커 그 그렇죠. 눈이 있는데 그걸 언젠가 붙이고 나타나더라고요. 갑자기 또 쌍꺼풀 있는 눈이 또 뭐 언니들 보고 예쁜 언니들 보고 자꾸 만들어서 부담스럽게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. 이 자리에서 네가 쌍꺼풀이 있는 게 나은지 없는 게 나은지 아빠 그래. 지금 눈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. 한번 해봐 어떻게 크게 눈 한번 뜨봐요. 아니, 얼만큼 뜨질 안 보게 쌍꺼풀 안 드는 거야? 별 차이가 없네. 크게 힘을 줘서 근데 아빠가 유빈 아이 때도 쌍꺼풀 없었었고 아빠도 어릴 때 너처럼 좀 이렇게 많이 통통했었거든? 그러니까 살 빠지면은 유빈아 생겨 쌍꺼풀이 유빈이가 많이 원한다면 생길 수도 있고 더 누가 커질 거야. 그만해. 알았어, 알았어. 근데 나 요즘 살 빼려고 줄넘기 하루에 400번 했단 말이야. 예. 그래서 발레 선생님이 다른 데는 다 귀엽고 통통하니까 배만 빼면 된다고 했어. 그래요. 그래요. 아, 배 빠지면 다 빠질 거야. 그래요. 지금 그 배치기 많이 하기 때문에 눈이 많이 나올 거예요. 지금 뭐 굉장히 그 우리 저 유빈 양이 운동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살이 많이 빠지고 눈이 엄청 더 이뻐질 거예요. 알았죠? 근데 네. 살을 빼면 눈이 커지는 게 뭐가 상관이 있는데요? 살이 빠지면? 살이 빠지면 누가 아는 사람 얘기 좀 해줘요. 봐. 유빈아, 우리 아저씨들 생각에는 아줌마 아저씨들 생각에는 유빈이가 살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약간 살에 밀려서 지금 눈이 좀 작게 보일 수가 있을 거야. 그래, 얼굴이 홀쭉해지면 눈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겠지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알았죠, 유빈아? 네. 네. 자, 이번에는 치킨 맥주. 맥주. 이야, 아, 이거 뭐야? 저랑 아빠가 둘 다 치킨을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그래요. 그런데 아빠가 특히 치킨이랑 맥주를 둘 다 먹고 들어오신 날에는요 어허. 특히 더더더 행복해 보이세요.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아빠랑 같이 치킨이랑 맥주를 마시면 둘 다 더더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. 아, 그래서 꼭 해보고 싶어요. 아. 한빈이가 요즘 치킨하고 맥주에 푹 빠진 게 요즘 여름이라서 그 동네 치킨집에 밖에 파라솔을 채워놓고 가잖아요. 이제 그걸 본 거예요. 거기서 이제 아저씨들이 얘기도 하고 노래도 듣고 맥주 마시고 치킨 드니까 그걸 그렇게 고급스럽다고 느끼더라고요. 아~ 근데 뭐 와인에 스테이크 같은 거 봐도 이제 고급스럽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었는데 아마 그게 눈에 그렇게 보였나 봐요. 그래서 지금 제 목표가 빨리 20살이 돼서 치맥을 즐기는 거예요. 아~ 아빠가 치킨하고 맥주를 먹은 날은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그래. 그렇게 보였나 봐요, 그게. 아~ 예. 행복해 보이. 그 뭐 사실 아이들이 그 한 번쯤은 아 하고 싶어. 해보고 싶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, 그죠? 네. 근데 뭐 반대로 우리 신영이 씨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뭘 이렇게 다시 하고 싶어요? 저는 어린 시절로 간다면 그 고치고 싶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, 네네. 그게 그 화장실 가는 거 참는 습관이에요. 그 제가 초등학교 4학년, 그러니까 한빈이보다 조금 더 클 때. 그 오줌을 참아가지고 소변을 참아서 신장염에 걸린 적이 있어요. 세상에. 그래서 병원에 일주일 이상 입원을 해 있었거든요. 왜 참았어? 갑자기 저 몸이 약해져가지고 그 이후로는 어머니께서 그 매일 학교에 오셔서 저 대신 청소를 해주셨어요, 반을. 네. 아, 몸이 약해가지고요? 네. 대신. 매일 저 도시락을 싸고 저 오셔가 청소를 해주셨거든요. 아, 지금 병원 다 나왔습니까? 건강해 보이시죠? 아, 지금은 괜찮아요. 아니, 지금. 창백해 보였는데, 항상 볼 때. 아, 이건 제가 피부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. 아, 그래요? 예. 피부가 좋아서. 예. 항상 허해 보여가지고. 예. 뭔가 아, 건강 이... 괜찮아요. 예. 괜찮아요? 예. 진단서 띄워드릴까요? 아니요. 그래요? 알겠습니다.